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외대부고 국제과정 3학년 학생인 이동현이라고 하고 현재 모두의 연구소 딥러닝 컬리지 강화학습반의 멤버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 제목을 보시면 제로 투 알파고 제로라고 해서 알파고 제로 삽질하기라고 돼 있는데 제가 저번에 파이썬과 케라스로 배우는 강화학습이라는 저서를 작성하신 양영렬님의 강의를 듣고 알파고 제로가 생각보다 구현 하기 쉽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다 들으실 즈음에 항상 자주 언급되는 그 알파고 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부제를 보시면 합수고 제작기라고 써 있는데 일단 저희 학교 이름이 한국 아카데미 오브 포린 스터디스라고 해서 약자로 합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고만 붙여서 합수고가 됐고 그래서 저희 합수고를 제작하게 된 그런 삽질 과정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알파고 제로라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저는 계속 알파고가 언급되는 걸 보고 저도 좀이 알파고에 대해서 이해를 해봐야겠다 하면서도 또 딥러닝 컬리지 개인 프로젝트로 알파고 제로를 직접 구현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제가 친구 한 명이랑 같이 하는데 제가 스스로 내린 그 조건이 그 논문만 보고하기.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들이 작성한 그 코드를 보지 않고 저희들이 스스로 그 코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둑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딥마인드 팀에서 알파고를 만들기로 그 결심한 계기도 아마 이런 이유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그 안드레즈 카파시라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성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원래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주로 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바둑의 경우 상대방이 어디에 착수하는지도 다볼수 있어서 그다 오브절브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컨티뉴어스하지 않고 디스크리트한 액션 스페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뮬레이터도 저희가 직접 그 바둑판 프로그램에 만들면 되니까 저희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 게임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저희 친구가 그 알파고가 이제 착수를 하게 될그 게임 보드판을 직접 만들었고 저희도 한 파일 하나 정도만 이제 완성하면 거의 다 되는데 일단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좀 난관에 봉착해서 아직 완성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돌을 이겼던 그 알파고 리가 있는데 그한몇 개월 후에 이제 나온 게 알파고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그 데이터가 전혀 필요 없어요. 원래 옛날에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무수히 많은 그 몇백만의 데이터가 필요했는데 저희들은 그런 데이터를 그 다운받을 여력도 없어서 그런 알파고를 만들겠다는 생각 엄두도 못 내다가 나중에 이제 알파고 제로를 배우니까 데이터가 아예 필요 없다는 사실을 배웠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그 알파고 제로가 TPU 4개만 사용한대요. 원래 기존의 알파고 리의 경우 48개의 TPU를 사용하는데 비교적 더 저희가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로 써서 그 TPU를 사용하면 아마 저희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파고 제로는 알파고 리와 다르게 이제 CNN이 아닌 CNN도 사용하지만 이제 레즈넷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알파고 리는 폴리시 네트워크와 밸류 네트워크, 그러니까 정체망과 가치망을 따로 분리해서 이제 그 게임을 학습을 했었는데 이 알파고 제로 같은 경우에는 그 폴리시 넷과 밸류 넷을 같이 합쳐서 그 하나의 네트워크가 폴리시와 밸류를 같이 뽑아내는 그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연구진에서 생각했던 게 아마 이 게임이란 것 자체가 폴리시와 밸류가 어느 정도 같은 컨텍스트를 공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합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했던 논문이 이 논문인데 한 42페이지 정도 되고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만 보고 여러분이 직접 구현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수식도 다잘 나와 있고 설명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고 제로라는 알고리즘을 아이 프로그램 인공지능을 한 페이지로 조금만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바둑에서 스테이트를 받아오면 이 몬테카를로 트리서치를 돌립니다. 그래서 이 MCTS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무수히 많은 이 바둑 프로 그 바둑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 몬테카를로 서치는 직접 이 착수를 해봅니다. 그래서 착수를 해서
끝까지 계속 게임이 끝날 때까지 이제 수를 둬서 이 상태의 경우에는 이런 액션이 좋다. 그리고 이 상태 때는 이런 액션을 하면 이런 가치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하면 이기거나 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직접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둑의 경우 그 바둑의 경우의 수가 우주 원자의 수보다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몬테카를로로 모든 경우의 수를 그러니까 탐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제 그 딥러닝을 사용하는 건데 일단 몬테카를로로 최대한 많은 그 프라바빌리티와 밸류를 구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경우의 수가 있을 때 이런 스테이트가 있을 때 어느 폴리시가 더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착수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것을 직접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치, 뭐 이밸류에이션, 그리고 익스펜션, 그리고 백풀업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스테이트는 이런 가치를 갖고 있고 이런 스테이트가 있다면 이런 요것에 착수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그 실질적인 그 데이터를 보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가 할 일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 모든 것을 다 탐방할 수 없으니까 이제 네트워크가 폴리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스테이트 있을 때는 이런 액션을 선택하는 게 좀 더 승률이 높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많은 가짓수 중에서 모든 것을 다 탐색하는 게 아니라 폴리시 네트워크가 이제 제안해준 이 몇몇 개의 폴리시만 이제 액션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액션들에 가서 몬테카를로 또 돌리면 또 효율적이고 승률도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폴리시가 주로 하는 일은 이 스테이트에 있을 때 어떤 액션을 택할지를 그 브레스를 그 정해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너비를 그러니까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 네트워크는 이제 깊이를 이제 리듀스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직접 몬테카를로 그 게임이 끝날 때까지 돌리면 이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제 네트워크가 이런 스테이트에 있을 때는 지겠다, 이기겠다 이 밸류를 판단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끝까지 내려가지 않고도 난 이 지점에서는 우린 이기겠다 하고 그 게임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많은 게임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한 페이지로 정리하면 이제 몬테카를로로 살짝 데이터 같은 거를 다 모은 다음에 이제 이 네트워크가 예측해낸 폴리시와 밸류를 서로 비교한 다음에 이 에러를 통해서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을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가 좀 더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좀 더 이상적인 폴리시와 더 실제에 가까운 이제 밸류를 알게 된다면 저희들은 좀 더 효율적이고 승률이 높은 곳에 착수를 함으로써 이제 알파고가 좀 더 많은 게임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학습 부분은 일단 잠시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강화학습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만 설명드리자면 일단 강화학습은 이 에이전트가 그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 상황에 있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해서 이 환경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면 이 환경이 이제 에이전트에게 리워드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상을 에이전트가 이 책상이라는 환경을 액션을 줘서 때리면 아팠다는 그 리워드를 살짝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를 통해서 이제 이 책상 때리면 안 되겠다 라고 그렇게 배우는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에서 배우게 되는 이 에이전트가 받는 스테이트 즉 그 상태는 이렇게 19x19x17의 벡터를 받게 되는데요. 일단 이 19x19가 당연히 그 보드의 개수고 여기가 8개의 흑돌의 위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8개라는 것은 지금의 그 바둑판에 놓여 있는 흑돌이 위치들과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그 히스토리들 그러니까 이전 판들의 이전 착수 전에 그 바둑 그 검은색 바둑돌이 어디에 있었냐 그거를 스테이트로 정리해서 나타내고요. 이 아래는 또 이 흰돌이 어디 있었냐를 그 1과 0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흰돌이 만약에 여기 없으면 0이고 흰돌이 있으면 1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8, 8에서 16인데 이 마지막 17에 나오는 이 나머지 스테이트는 그 지금이 그러니까 검은색 돌이냐 아니면 흰색 돌이냐 그거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만약에 검은 돌의 지금 순서다 이러면 다 1로 나타내고 1, 1, 1, 1, 1 이렇게 나타내고 만약에 흰 돌이 착수할 순서다 그러면 0을 다 19x19로 해서 이렇게 19x17로 갖게 됩니다.
그리고 리워드는 당연히 이 판을 이겼냐 졌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주로 게임이 끝났거나 아니면 이제 서치 밸류가 그 뭐야 돌을 던지는 그 쓰레쉬드를 쓰레쉬드보다 적을 때 나타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밸류 네트워크가 이 스테이트에 있을 때 우리가 절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쓰레쉬드보다 작으니까 이제 거기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리워드를 마이너스 1을 받거나 1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강화학습 개념의 액션이 있었는데, 이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할까에 대해서는 362개의 액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드 19x 19가 있으면 이 361개의 그 액션을 내릴 수 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가 그 패스하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둘 곳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렇게 패스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362개의 액션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네트워크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논문에 근데 사실상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스테이트를 받으면 CNN을 돌려서 이 CNN 값을 이제 레지주얼 레이어 40개에다가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온 이 로짓들을 밸류 헤드와 폴리시 헤드로 따로따로 빼주는데요. 여기 보시면 CNN 256개 필터와 커널 사이즈 3x3, 스트라이드 1, 베치놈, 렐루 뭐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순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논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아웃풋이 이제 네트워크가 어떤 아웃풋을 내냐라고 말씀드리자면, 이제 밸류 헤드와 폴리시 헤드가 같이 이제 콤바인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알파고 1은 이제 밸류 네트워크와 폴리시 네트워크가 따로 되어 있는데, 이 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드로 만들어서 이칸 네트워크에서 밸류와 폴리시를 이제 따로 뽑습니다. 같이 뽑습니다. 그래서 밸류는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이 스칼라 값이고, 폴리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392개의 액션을 뽑는데 이렇게 벡터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19x19에 이 보드가 있다고 하면 각 수는 그각 포지션은 얼마의 그 프로버빌리티를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뽑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컨캐터네이트를 하면 됩니다. 코드에서. 이제 몬테카를로 서치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여러 곳에 수를 직접 둬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각 스테이트에 대한 액션의 가치를 이제 판별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MCTS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처음에 이제 보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착수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모았던 이 Q 밸류와 U 밸류를 바탕으로 이제 맥스 값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액션을 택하고, 이제 Q는 그 강화학습에서 다루는 그 Q 가치 함수처럼 그각 스테이트에 대한 액션의 가치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U는 이제 upper bound confidence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 이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 다른 것도 이제 expand를 하고 더 탐색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게임이 끝났을 경우에 이 밸류를 위로 다시 백업을 해줘서 이 MCTS가 이 보드의 각 스테이트와 액션에 대해서 그 가치와 그 정책을 얻게 됩니다. 이제 그 러닝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가 어떻게 학습을 하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25,000번의 셀프 플레이를 하고 여러 번을 하다가 그 미니 배치 사이즈 2048 포지션을 가장 최근에 5만 번의 그 게임으로부터 가져와요. 그러니까 살짝 5만 번이라는 이 개수는 살짝 버퍼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로스 값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Z가 몬테카를로로 얻은 그 리워드고, 이제 이 파이는 그 몬테카를로로 얻은 프로버빌리티입니다. 그러니까 각 스테이트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를 이제 확률적으로 정리한 것이고, 잠시만요. 여기는 그냥 L2 레귤라리제이션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MSE와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고, 이 V가 그냥 네트워크가 판단한 이 가치, 그 다음에 이제 이 P가 네트워크가 판단한 폴리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멘텀을 사용하고 뭐 컨스턴트는 어떻게 해줄지도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1600 트레이닝 할 때마다 체크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커런트 베스트와 체크포인트 A를 400번의 게임을 이제 시켜가지고 이 친구가 이 체크포인트 A가 55% 확률로 승리를 갖고 있다. 이러면 이제 베스트를 A로 잡아줍니다. 이 방식으로 계속 네트워크가 최고의 네트워크가 되도록 이제 리밸류에이션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MCTS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제 선택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EP가 네트워크가 이제 예측한 정책인데요. 이제 이 CPUT는 그 살짝 강화학습에서 엡실론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탐색을 얼마나 할지를 알려주고, 이 P가 그 정책,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처음에는 안 가본 곳을 더 많이 가도록 이제 설정을 해준다가, 나중에 이제 그 N의 이 친구의 값이 커질수록 이제 그게 탐색에, 그러니까 엡실론 값이 작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바둑의 경우에서는 우주의 원자수보다 많기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몬테카를로가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할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을 몬테카를로가 직접 돌려서 거기에 가장 이상적인 곳에 착수를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정책을 바로 찾을 수 있다면 저희들이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할지를 알려줄 수 있고, 만약에 가장 이상적인 그 가치를 바로 알수 있다면 저희들이 직접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바로 여러 번의 게임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고 제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알파고 제로가 36시간을 트레이닝했는데 알파고 리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파고 리는 한몇 개월 정도 트레이닝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실패했던 이유가, 파일도 거의 다, 그러니까 파일 하나만 끝나면 이제 다 네트워크를 만드는 건데, 좀 원래 그러니까 혹했던 부분이 4개의 TPU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아 이제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CPU도 19개가 있고 이제 GPU도 48개가 있어서 저희 돈과 시간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좀 CPU를 좀더 줄일 수 있는 그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연산 같은 걸 줄여서. 그래서 일단 GitHub에 올려놨긴 했는데, 제가 지금 고3이어서 지금 시간이, 지금 미국 대학을 준비하고 있어서 아직 안 끝났어요, 대입 기간이. 그래서 아직 GitHub에 올리지는 못했는데, 지금 최근에 거를 앞으로 계속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고3이어서 시간도 없고 또 돈도 없어서, 일단 생각보다 알파고 제로가 좀 쉬운 것을 아실 수 있었을 텐데, 만약 관심 있는 분들은 알파고 제로를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업하실 때 환경을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일단 CPU를 몇 개를 쓰셨는지, 뭐 로컬에서만 그냥 하신 건지, 외부의 힘을 빌렸으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목표가 저희들이 알파고 제로를, 그러니까 합수고를 만들어서 저희 화학 선생님과 배틀을 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 선생님분께서 프로가 아니시다 보니까 아마추어 정도만 만들면 되겠다라고 해서 한 3시간 정도만 학습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CPU가 굉장히 많고 그거를 돌릴 수가 아예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직 파일을 만든 상태로 만났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동영상 저기 알파고 1에서 사용했던 데이터 횟수하고 알파고 0에서 사용했던 데이터 횟수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알파고 2 같은 경우에는 몇 천만, 몇 백만의 그 데이터를 다운받고, 또 이제 수백만 개 정도의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네네 셀프 플레이를 알파고 0에서 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많구나. 네. 한 3천만 게임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말씀하실 때 처음에 리소스를 이렇게 더 적게 쓴다고 얘기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네트워크 자체가 좀 프로를 이기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은 이제 아마추어만 이길 수 있다, 이거를 목표로 하면 좀 어느 정도 불필요하게 너무, 그러니까 많은 연산을 요구하는 부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